여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브리더스컵 퀸 경주 1800m에서 펼쳐집니다. 스타터가 맨 처음 앞서 나오면서 바깥쪽 플라잉스타와 함께 선두그룹 형성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블루 레몬과 함께 한가운데 아틀라스, 바깥쪽에는 뉴어턴과 외곽의 즐거운 여정이 모습 보이면서 바깥쪽에서는 원더풀 슬루도 외곽의 중위권 등장해 있습니다. 선행을 이끌고 있는 스타터 조인권 기수와 함께 안쪽 선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스타터가 경주를 이끌고 있고 안쪽에서 따라붙는 플라잉스타 유승화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2위권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블루레몬과 김정준 기수, 6번 아틀라스와 정도영 기수가 4위권, 2번 라운프레스트, 이때 외곽에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원더풀 슬루가 바깥쪽에서 등장해 나오면서 어느새 3위권까지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스타터입니다. 바깥쪽 11번 플라잉스타와 안쪽 1번 블루레몬, 바깥쪽 14번 원더풀 슬루가 외곽에 4위권까지 등장해 있고 한가운데 6번 아틀라스, 안쪽에서는 2번 라운포레스트, 한가운데 4번 뱅뱅뱅과 외곽의 10번 뉴어턴, 이때 빈 공간을 파고 나오는 12번 즐거운 여정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3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위 그룹을 이끄는 말은 5번 퀸톱과 8번 플랫베이브, 최하위권에는 16번 글로벌 태양과 7번 러닝 워리어, 외곽에서 따라붙는 15번 판타스틱 우번과 안쪽에는 13번 은성 위너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주로 아직까지 선두는 11번 플라잉스타와 안쪽 3번 스타터입니다. 11번 플라잉스타 유승환 기수와 함께 탄력적인 걸음을 내면서 직선주로 단독 선두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때 추격하는 2번 라운프레스트와 바깥쪽에 원더풀 슬루가 등장해 나옵니다만 아직까지 3마신차 여유가 있는 플라잉스타입니다. 유승환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그러나 좁혀지는 격차 2번 라운프레스트와 14번 원더풀 슬루 두 마리가 뒤쫓으면서 11번 플라잉스타와의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라운프레스트와 14번 원더풀 슬루, 그러나 지켜낸 플라잉스타, 이번 경주 새로운 여왕 스타로 올라선 플라잉스타가 브리더스컵 퀸 경주 여왕의 왕관을 차지합니다.